더 늘어났어. 아니, 수상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수상은 거절하시고요. 제가 가서 사주부 인지세 100만 원 받으시고 안 돼요. 저희 가로세령부터 출판사도 하거든요. 다음엔 저희랑 책을 내시죠. 네. 100만 원 받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야, 세멘 파커스가 괜히 부자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야, 진짜 아니, 선인세라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줘? 네. 100만 원이 지금 작은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저희는 트럼프 때 우리가 선인세 트럼프 때 몇 7천만 원 7천 줬어요. 7천. 네. 우리 조책 레이지. 네, 레이지. 네. 요거 아, 그 정도야 뭐 그 정도. 네. 줘야지. 우리 트럼프 요거 출판사한테 선인세로 7천만 원 줬어요. 네. 저거야 뭐 밥 두어두니까. 네. 네. 그 저 워터게이트 사건. 아, 네. 그러니까 그 밥은 7천만 원이라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이 100만 원 받으시면. 네. 안 되지. 아휴, 돈 안 내고 책을 내는 것만 해도 고마워. 아니 근데 확실히 오늘 방송이 재밌나 보다. 네. 어제 우리가 사실 뭐 근데 동시시청자수가 2만 3천 명. 예, 확실히 다르네요. 지금 2만. 예. 3천 명이 지금 보고 아니 내 지금. 예. 구독자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지금. 실시간 시청자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지금 2만 3천 명이 지금 함께 지금 자리에 모여서. 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만 3천 명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구독자이 한 2만 8천 정도 들어가나요? 2만. 예. 3만은 안 넘어요. 3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고척돔이. 네. 18,000, 18,000, 17,000. 네. 고척돔 다 채워도 17,000. 지금 고척돔은 넘어갔고요. 네. 그 잠실 야구장 정도 되는데. 네. 조금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잠실. 네. 운동장.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한 35,000 정도. 그쵸, 되고. 그쵸. 축구장. 5만, 축구장이 5만 넘어가면 이제 상암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세희 씨는. 네. 내가 뭐 평소에. 네. 좋아하고. 네. 오늘 보니까 미남이고 다 좋은데. 네. 아까 그 얘기한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뭐, 어떤 거예요? 뭐 무슨 황교안이 나왔을 그 박진이 나왔을 때보다. 내가 뭐 많이 나왔다 그러는 거. 네. 내가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최대 시청 재미가. 네. 원래 시청자들은. 네. 뭐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이 방송이 너무 재밌는 거 방송이. 예. 아니 내가 지금 황교안이나. 네. 박진하고. 네. 비교할 때 인물이 처지나 형률이 처지나 사람아. 아직 근데 배현진 나왔을 때만큼 안 되고. 아, 그래. 3만 배현진, 3만. 배현진은 3만. 또 괜히 또 이게 경쟁 의식도 붙이기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 유머 감각이. 예. 어떤. 예. 의미가 있냐면요. 예. 이 사람들이 보다가. 네. 재미 없으면 빠져요. 이거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네. 근데 좀 조금만 재미가 있다 싶으면은. 네. 점점 늘어나는데. 네.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으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있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아까 의원님이. 네. 너무 유머 감각이 너무 저 있으시다. 너무. 네. 재밌다. 지금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내가 지금 크크크크밖에 없네요. 대학 다닐 지금. 때. 네. 굉장히 인기가. 네. 좋았어요. 아, 내가 지금은 이게 자연이 훼손돼가지고 이게. 네. 주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도 이렇게 자기나 하나 얼굴이 커지고 이렇게. 네. 저도 예전에 얼굴 조금 했어요. 아까 사진 보세요. 두 분이 엄청 홀쭉해가지고. 네, 저도 내 대학교나 감옥. 네. 갔을 때 사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아니, 보면 아니, 뭐 무슨 차에 타고 있는 사진 같은데. 그럼. 그 완전히 무슨. 아니, 저 두 분. 네. 사진 봐요. 아유, 아니, 이때만 해도 벌써 이때는 좀 쪘는데. 네. 아, 뭘 쪄요? 네. 처음에는 내가 저 감옥에서 나올 때거든. 네. 감옥에서 나오던 아침에 찍은 거예요. 그. 네. 저 때만 해도 체중이 한 10kg가 늘었을 때야. 감옥에서. 이제 그 전에는 더 말랐었어요. 그러면 54kg였어요. 근데 저 때는 어떻게 보면 꾸미지도 않았을 때인데 저렇게 예쁘게. 네. 젊음이 제일. 네. 최고죠. 뭐. 그랬는데. 네.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나 그때 영화도 몰랐는데. 네. 별명이 미첨이. 네. 미첨이 누구였지? 크리스 미첨 한번 찾아보세요. 네. 크리스 미첨이 뭐 나온 사람이냐면. 네. 썸머타임. 네. 뭐, 킬러인가 뭐. 네. 그런 거 나온 사람인데. 네. 이제 머리가 장발이었고 그때 당시에. 아~ 그 내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별명이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조금 넓어지니까 주인발을 닮았대요. 아, 그렇죠. 어? 주인발. 영웅본색. 그런데 이게 크리스 미첨입니다. 이제 그러더니 조금. 네. 더 넓어지니까 노주현이를 닮았대. 살이 더 찌니까 김형곤이 있잖아. 아, 김형곤 있다. 김형곤. 아, 자, 주윤발에서. 주윤발에서. 그 다음에 노지연으로 갑니다. 노지연으로. 아, 진짜 얼굴이 다 있으시네요, 진짜. 네, 노지연으로 가다가. 연예인 얼굴이시네, 연예인. 네. 얼굴. 괜찮았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김영곤으로. 그 전혀. 야, 근거. 네.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유, 진짜, 예,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제 그래서. 네. 그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네. 뭐, 온갖 또 좋은 얘기를 다 하고 다니죠. 네. 의식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감옥에 천 원이. 그걸 했는데. 네.
이제 대학교 5학년이고 후배들이 아 그리고 선배님도 가셔야지 왜 후배들만 자꾸 감옥에 보내냐. 네. 그래서 나는 뭐 집안에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감옥을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동을 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뭐 배우 조정이니 이렇게 해서 질척하게 갔어. 질척하게. 근데 뭐 선거를 하는데 뭐 후배들은 뭐 3년 6개월 막 이렇게 하는데 배우 조정으로 해가지고 저게 제가 될까 안 될까 정도인데 이제 1년을 받았어요. 1년도 받았어요. 근데 이 방청석에 있는 그 이 방청객들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90%는 내 팬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했어야 내가 지금 팬덤이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걸 참 그 소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이들 얘기가 내가 이 막걸리 집 뭐 이런 게 라면 집 이런 데나 네. 그 이제 할머니 집 이런 데 네. 대학가에 있는 그런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미소하고 야 말을 너무 재미나 막깔나게 하고 막 웃기고 막 비꼬고 막 이런 걸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방석공사바리의 대가예요. 그 무슨 말이다 다시. 방석에다가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는 노가리 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공사바리라고 해요. 공사바리를 공사바리. 한다고. 네. 그 비어 같은 거예요. 네. 방석공사바리의 대가예요 내가. 그런데 나는 그때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네네. 남들 앞에 가면 왜 그 공포증 있잖아요. 네. 대인공포증이 있어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모인 데 가면은 주눅이들은 말도 못 꺼내는 수산인데 네. 거기 방석 방석에만 네. 그 분위기만 앉으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내가 이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아, 내 그 방석 공사바리의 그 네. 기질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나한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만 빼시면 되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크리스 미처럼만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뜨고 네. 있다니까 네. 뜨고 있어요. 네. 지금 역시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럼 계속 지금 시청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우리 저 이 네. 우리 방석공 사발이 강 대가입니다. 대가 대사가 아니라 아니 그래 우리는 이제 옛날에 네. 방 어디 네. 가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이런 걸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 이걸 어디 KBS, 네. MBC, SBS에서는 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걔는 뭐 규제도 많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네. 재미가 없어. 네. 나의 시대가 왔는데 너 네.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시작하셨다 예,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시면 예. 됩니다. 네. 자, 또 잠깐 그 윤석열 총장과 만남 얘기 좀 잠깐 하자면 네. 안철수 대표와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요 얘기를 하셨대는데 뭐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저기 저 윤석열 후보가 만났대요? 나이가 네.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는 윤석열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고 뭐 막 이럴 때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안철수를 만나야 된다. 안철수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안철수하고 둘이 힘을 합치면 일단 8분왕선을 넘는다. 그래 둘 중에 누가 이제 지금은 뭐 윤석열이 유리하지만 그렇게 둘이 단일화를 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은 다 좋아한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고 안철수한테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도 그렇게 됐으니 그때 서울시장 나갈 때 포기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번에 대선 후보는 나가라. 그 나가서 경쟁을 하다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양보를 하게 될 경우는 공동 집권하자. 공동 집권. 네. 그래서 너라고는 안 될 거야. 뭐 총리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력사고 5년 후에 그때도 해도 된다. 된다. 하자.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만나게 하는데 뭐 나 때문에만은 된 거는 아니지만 내가 만나기 이틀 전인가 이제 3일 전에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네. 아 만났어요? 만났다고 기사가 네.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같으면 안동지 네. 도와줘. 그렇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손 꼭 잡고. 그렇지. 그리고 네. 이제 내가 뭐 잊지 않을게. 그렇죠. 우리 둘이 한번 나라를 한번 해봅시다. 구라해봅시다. 그렇죠. 네. 삼국지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소우지에도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뭐 피라도 내 가지고 흘려서 같이 해서 혈서도 쓰고 네. 따라 마시기도 네. 하고 뭐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는 그런 기질이 있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 이 두 분은 그냥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멀뚱멀뚱하게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둘이 그냥 겉돌다 왔군요. 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둘이 뭐. 감, 둘이 감 보다가 둘이 서로 감복이 대결 이래 이랬나? 손잡고 이런 것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손도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지금도 이거 이런하게 게임 이 간장 욕자 놓고 눈치 게임 젓가락으로 찍어 먹으면서 어이 좀 간장 좀 가져와봐. 나도 간장 먹으면 구독자 좀 올려. 죄송합니다. 괜히 간보기 얘기해가지고. 근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 아, 그럼... 아니 근데 사진이 벌써 좀 약간 네, 네. 어, 그런 애 느낌이. 네. 아, 그러니까, 약간.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또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이따 얘기 드리면 네. 아, 또 뭐 이따 얘기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안철수 대표랑 좀 약간 의원님이랑 좀 약간 뭐 한번 뭐 인연이 좀 있으세요? 당을 때문에? 그래도 꽤 같이 하셨잖아요. 8, 9년을 네. 같이 했죠. 네. 했는데 아 사진도 같이 있네요. 안철수는 네.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내가 볼 때 네. 나만이 지금 증언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최고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 인내심이. 네, 그러니까 왜 네. 국회의원들 뭐 엄청 복잡한 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국민의당 옛날에 네, 네, 거기에 네. 이제 별 사람들 다 있었죠. 의총장을 하는데 거기에 막 전라도 박지원도 있었으니까. 거기 아주 네. 박지원, 네. 박주선 네. 그다음에. 청동령 정종배 천정배 드림팀이래 드림팀 아주 그냥 어벤져스야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막, 네.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막 네. 싸워 막 안철수를 이제 공동대표인데 막, 네. 막 아, 손학규도 있었어 손학규 나중에 막, 나중에 손학규 어벤져스가 아니라 아주 수어사이드 스쿼드야 자살특공대 이제 그런데 엄청 쪼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네. 내가 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네. 야 저렇게 네. 모욕을 당하고 저기 뭐 집에 또 한 2천억이 있잖아요. 네. 어? 2천인데, 네. 아, 나 안 할래. 네. 이러면 네. 집에 돈도 많아. 문 차고 갈 것 같아. 네. 네. 근데도 안 차. 야, 버텨. 진짜 아. 그 윤성 그 저 윤석열이라는 안철수. 안철수가 네. 엄청 인내심 강한 사람. 아. 그 다음에 아니 저 저기 보세요. 저 멤버 진짜. 있어. 왜 다 일베 손막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이 네, 다 네. 그때 이제 공천 못 받는 거야 민주당. 네. 내가 찾아가서 찾아가서 내가 하나씩 다 데려왔어. 그런데 멤버들 화려하네요. 네. 근데 아, 저기 그 친구도 있네. 저 제일 뒤에 여자 젊은 친구. 김수민. 네, 김수민. 네. 이제 그랬는데 네. 이제. 포도주를 한 잔도 못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포도주 한 반 병 좀 먹더라고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어. 한번 떨어질 때마다 한 한 잔씩 늘어. 근데 이제 주량이 늘어. 근데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포도주를 먹는데 자기는 네. 안 먹어요. 네. 포도주 안 먹어. 네. 근데 여기 셋이 앉아 먹는데 포도주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철수. 포도주가 뭐 이게 프랑스에 뭐 어디에서 뭐 나와가지고 네네. 뭐 이거는 공부했구나 또. 포도주에 네. 뭐는 뭐고 어쩌고 네. 하는 거야. 그런데 네. 내가 물어보니까 포도주도 못 먹는 분이 무슨 포도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네. 포도주 책을 100권 읽었대. 아, 확실히 공부하는 네. 스타일이구나. 공부과야 그러니까 공부과. 학습 능력은 네. 당연히 뛰어난 사람.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을 보니까 안철수하고는 좀 다른. 아카이 다르죠. 네, 네. 아,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둘 다다가 저 다독형이고 네. 박학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옛날부터 윤석열 저랑 이제 연수원 동기니까 아, 그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뭐 무슨 얘기 나왔다면 또 특히나 정치 현황에 대해서 그냥 쫙 지금 뭐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왜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경로당 가면 왜 그런 분들 한 분씩 딱 앉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래. 오늘의 뉴스 쫙 풀어주듯이 그냥 뭐니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 말이야 저. 그래서 내가 이 토론하고 나서 얘기한 거야. 어? 아, 우리 PD들 참 또 저렇게 자꾸 기사가 되는 말을 꼭 해요. 안철수보단 내가 낫다. 하여튼 저놈의 입. 그런데 네. 윤석열 네. 총장은 TV 네. 토론은 걱정 안 하겠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죠. 네, TV 토론은 무슨 그런 거 뭐 받아치고 그 저기 뭐야 청문회도 그렇고 네. 국회에서도 뭐 원고 없이 네, 하죠. 뭐 아니 그 어디 TV 토론 네. 우리 이거 QC도 갖고 가잖아요. 네. 방송할 때 네. 그거 없어 그 친구. 그러니까
A4, 이거 A4가 아니라 A4야. A4 잘 읽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렇죠. A4 없으면 못 살죠. A4 없으면 사람하고 대화했더니 종이랑 대화하고 자빠졌어.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되면 이 나라에 아이들한테 A4 읽는 그런 습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4D. 그래서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날 밥 먹고 나와서 뭐.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밥을 7만 원짜리를 시켰어요 우리 둘이. 왜냐면 거기 막 카메라 동원하는데 요즘에 기자들은 밥을 안 사주더라고. 자리 차지하니까. 자리 차지하고 막 집을 다 비웠는데 우리 둘밖에 식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김영란법 때문에 또 대접도 못해요. 못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미안하니까 제일 그 코스 비싼 거를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쫙 코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떠들면은 좀 자기가 좀 가만히 있든지 자기가 좀 떠들면 내가 좀 가만히 있든지 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잖아. 둘이 막 떠들다 보니까 밥이 반 이상이 남은 거야. 아, 밥 먹을 시간이 없구나. 입을 먹을 때 써야 되는데 말할 때 쓰니까 말로 하더라고. 이걸 먹을 때가 없어. 뒤에다 둘 수도 없고 밥을. 아이고. 그럴 땐 여기다 이렇게 뚜껑 하나 가지고 탈탈 털어놓고. 아이고. 근데 진짜 야 지금 25,700명이 지금 실시간 시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배현진 기록 깨겠네. 배현진 기록. 이 정도 되면 저 출연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음번에는 제가 드릴게요. 진짜. 오늘은 뭐 직접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나온 거라 저희가 부를 못하니까. 아 그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 아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 아니, 저 너무 재밌지 막 집에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눈물 흘려.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슈퍼챗 한 10만 원치 사 넣으라 그래라. 그래 다음에 부르지. 지금 좀 슈퍼챗 좀 읽어볼까요? 아, 너무 재밌. 우연님 이렇게 재밌으신 분인 줄. 네. 전 우리 저격수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네. 예, 사랄라 얌님 윤석열. 최고 네. 김영환 최고 이렇게 지금 좋은 건 반반씩 나눠야 돼. 그렇죠. 네네. 동행무지님 이재명 보내고 정권 탈환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초속 가세 화이팅. 그러고 M 마차님 의로우신 분 김영환 의원님 정치조폭 운동권들아 보고 배워라 이러셨고 네 권영애님 김영환 의원님 정권 교체 꼭 이뤄주세요 이러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가족분들 좀 총동원되신 것 같아요. 근데 40만 원짜리 막. 근데 우리는 나는 왜. 슈퍼챗이 5,000원이나 만 원짜리만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10만 원씩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저희도 오늘 놀랬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의원님을 지금 엄청 좋아하시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최고면 최고. 우린 너무 좋아. 네. 시청자 어우 지금 뭐 26,000 고택했어요. 26,000. 어우 최고면 최고. 자 근데 사실 그 이제 이재명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그. 최근에 뭐 김부선 배우님하고도 한번 좀 이렇게 연락을 하신 적이 좀 한번 있으셨나요, 김부선 배우? 그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아무 굴도 같은데 무슨 후환이 있어? 바로 페북이 올라와요. 아예. 그럼 아, 또 예. 기사 또. 네. 제가 잠깐 제가 사전 협의를 제가 좀 못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네. 저 소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아니 약간 그 페이스가 흔들렸어 지금. 그 사실 또 그 저 유공자 뭐 예우 뭐 이것 때문에 뭐 명패를 반납하신 그걸로 또 한참 화제가 됐었는데. 아 맞아요. 네.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왜 유공자가 되셨던 거예요? 민주화 유공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이고 정편을 이게 유튜브 방송을 많이 가다 보니까 어제 한 얘기를 또 흘려갔죠. 그래서 뭐 한 40 며칠 동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게 5월 17일쯤 되나요? 네, 5월 16일 저녁에 16일. 네, 그다음에 나와서 학교를 또 제적이 됐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또 학생운동 뭐 광주 인물 같은 거 뿌리고 다녔으니까 광주를 뭐 전국에 확산한다고 하고 다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1년 동안 수배를 사진 수배를 받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으로 했고 제 아내는 이제 감옥에 가서 6개월 또 살았고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광주는 아니지만 광주에 확산하는 그런 그 이제 공소장이나 내용이 다 그거니까 뭐 광주 학살 원형 뭐 전두환 처거를 위한 무슨 시위 이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 늘 생각이 그걸
살아남아서 별것도 아닌 거를 별것도 아니라기는 좀 그렇지만 오랜 시월이 지났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서른이 그자가 네. 그 국회에서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2세들한테까지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취업하는 데 주고 뭐 네. 무슨 학교 들어가는 데 주고 뭐 자고 뭐 무슨 부동산 취업하는데 취업하는데 하여간 무슨 가점 준다는 네.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얘기한 것은 민주화 운동은 무슨 천안함이나 서해교전하고는 달라서 네. 우리가 목숨을 잃은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것이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뭐 보상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부상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뭐 멀쩡해서 막 국회의원도 해먹고 그거 갖고 막 경력파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이건 이제 그만하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가서 뭐 조금 구리 살고 뭐 그런 건지 몰라도 전 국민이 같이 한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민주화 운동만은 이건 전국이 같이 한 거지. 네. 뭐 이게 무슨 뭐 6.25사변 때 가가지고 죽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나서부터 좀 반납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반납하고 나면 쫙 반납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내가 반납하고 나니까 각광을 받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설도 나고 사설 제목이 민주화 운동은 전 국민이 유공자다. 네. 이런 게 나 뽑혀놨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지 않았는데. 없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야, 정말. 딴 사람은 몰라도 이해찬은 반납해야 돼요. 광주를 간 적이 없었다고. 네, 뭐. 광주 간 적도 없고, 네. 뭐, 사실 뭐 이해찬 네. 어? 총리까지 해 먹었으면 됐지. 네. 뭘 또 그 유광자까지 네. 해가지고. 그래, 광주 네. 민주화운동 유공자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일 거예요. 네. 거기는 네. 그 두 개 옛날에도. 사실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서 대학 합격 현황 한번 못 갔죠. 최근에 네. 저기 뭐 2세들이 사실 우리 뭐 기회는 공정한다 네. 뭐 얘기해놓고서 저게 이게 과연 기회가 공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 그 굉장히 이게 사실 합격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점수 차가 작아요. 네. 근데 저것 때문에 확 가점을 받아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저도 대학을 네. 저기 서울대를 두 번 네. 떨어졌죠. 두 번 떨어져서 삼수해서 들어갔는데 대부분 1, 2점 차로 네. 다 1, 2점 차예요. 어차피 네. 아버지를 그 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만나서 저런 걸로 좀 턱걸이를 해야지. 그래. 그럼 서울대 한 번에 합격했을 텐데. 네. 아 근데 우리 애들은 왜 네. 저런 거 있었는데 저희 서울대도 못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 이게 네. 저 표는 난 처음 보네요. 네. 저런 게 있는지도 지금 처음 본 네. 건데.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다녔는데 그쵸, 그쵸. 네. 그때는 내가 그런 혜택이 없었으니까. 아. 그런 건 이제 뭐. 근데 제가 좀 조금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10년이 늦었어. 치과대학 10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치과 의사가 10년 늦게 됐어요. 네. 동기들보다. 이제 77년도에 지적되고 80년 지적되고 86년도에 복학해서 88년도 됐는데 그때 이제 결혼해갖고 애가 있을 때 결혼해서 치과의사 됐는데 네. 15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15년 걸려서 치과의사를 잘 했는데 네. 슈퍼챗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치과의사 4년쯤 했을 때 아까 그 사진 네. 나왔을 네. 때 얼굴이 곱살곱살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 많았어. 네. 근데 곱살곱살하네요, 진짜. 네. 네. 그랬는데 아 지금 그럼 시원찮다니. 당을. 네. 어찌 됐거나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해 놓고 네. 그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자. 산액이 어땠는가 네. 따져보고 그래서 다 풀어줄 사람 풀어주고 네. 사과받을 사람 사과하고 위로할 사람 위로하고 그런 건데 3월 9일 날 만약에 이기지를 못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다 도루묵이 되니까 이번에는 뭐 하여튼 뭐 무슨 가로 이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좀 총집결해서 여기가 좀 주력이 있는 데니까 네.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네. 많은 활약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전국에 대해서 좀 혼돈스럽다.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럴 네. 때 모시고 전국 현안을 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뭔가 좀 그렇죠. 선명해지는 맞습니다. 예, 그런 인사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뭐 종종 모시고 좀 고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한 긴급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나이 23. 엄마의 빈자리.
내가 어떻게 가족을 이끌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엄마, 나에게 주어진 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엄마, 한없이 착하기만 했던 엄마, 없는 빈자리가 난 무서워.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저 깊은 어둠을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 다시는 그 길에 더 이상 아픔 없게. 나의 작은 힘이지만 물러서지 않아.